안녕하세요. 더 잘생기셨네요. 아, 제가 두 번째 전부 노래자랑 지금 등장을 네.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일단 마이크 먼저 채울게요. 네. 저희 오늘 온 네. 것은 여의도에 네. 회사들이 좀 많은데 좀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 제가 여기 간판을 봤습니다. 현대차 증권. 코스피가 어떤가? 분위기 잘 보고 들어가야죠. 아무튼 여기 뭐 오늘은 다르지 않을까. 자, 가시죠. 자. 전부 노래 잘함에 의뢰할 지금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딘데요? 호닥이라고 떠오르는 신생이사인데 내가 그 대표랑 제일 친하거든요. 장을 보고 여기 되면 되게 맞춰. 노래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자, 지금 드디어 현대차 증권 사무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박수! 따따라따라따라. 따라라. 따라따라. 네, 안녕하세요. 전부 노래 자랑 MC 허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자, 제가 온 이유는 우리 현대차 증권에 정말 끼고 노래 잘 부르시고 재밌게 부르신 분이 많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받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웬만하면은 이 룰렛에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룰렛을 돌려서 선물을 드리는 꼭 먹고 알 먹고 노래 부르고 선물 타고 자 전부 노래 잘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네. 아 정말 뭐 우리 현대차 증권에서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하냐 즐겁게 재밌게 하시는 분이시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천할게요. 아 진짜 이 친구는 노래 진짜 우리 회사에서 잘한다. 회식 때 어마어마하다. 우리 마스크 쓰신 저 누구시죠? 자, 나오세요. 박수! 야.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PR 팀의 이은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은우 씨. 이은우 씨. 자, 은우 씨. 여기 입사한 지 얼마 됐어요? 입사한 지 두 달 됐습니다. 아, 두 달 됐습니까? 첫 직장이에요? 아,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직장이라고요? 아, 어떤 노래 한번 해보시겠어요? 고유진의. 고유진의. 단 한 사람. 고유진의. 와, 이거 엄청난 건데. 단 한 사람을 찾아 헤매는 우리 은우 씨가 부릅니다. 나 너를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천천히라도 주니 내게만 미어너 오직 너의 단 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야! 와, 잘했어. 이야, 진짜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아, 근데 누구세요? 누군데 뭐 이렇게 매니저처럼 막 기뻐하고 막. 아, 친구야? 여기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예, 예. 말려. 다른 분 또 안 계시나요? 다경이. 아, 박영이. 박영이 하자마자 보통 아 왜 이래야 되는데 원래 기다렸던 듯이 예예 네, 예, 빼지 않습니다. 자 영희 씨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솔루션실의 막내 직원 박영희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디지털 솔루션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현대차 증권에서 하는 컨텐츠라든지 뭐 마케팅을 한다든지 좀 더 고객분들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 좀 해도 될까요? 괜찮겠어요? 디지털 솔루션실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더 허브 앱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 중에 있는데요. 네. 마이데이터가 뭐냐면 저희가 쓰는 뭐 은행, 증권사, 카드,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한 곳에 모아서 한눈에 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더블 다운하신 후에 가입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 외우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 팀장님께서 항상 외우고 다니라고 와, 하셨어요. 와, 대박. 어떤 거 볼까요? 태연의 사계. 아, 태연의 사계. 어우, 나 이렇게 적극적인 너무 좋아.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예.
와. 아, 이제 마이크 잡으시고요. 평소보다 몇 프로 나온 거예요? 아, 진짜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요. 많이 떨리죠? 하지만 도와주기 너무 잘했죠? 예, 예, 여기 이름 적어주세요. 예, 와. 자, 네, 영희 씨 자리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 마이크를 떨어뜨려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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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약하지, 소리가? 근데 저희 테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네, 아. 하나, 둘, 셋. 예말 한 번만 주세요. 주세요. 아무 말도 아무것도 현실이 난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외롭고 어차피 고진 그 자리 끝을 몰래 썼던 마음이 깨질 것만 같던 그날 우리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싫은 표정조차 없는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 다 잊었니 말 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나 가둬둔 채로 넌 잊었니 난 오늘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행 박혜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너무 예뻤잖아 둘이 말 설레었지 그때 우리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실한 표정조차 없는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 다 잊었니 말 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넌 잊었니 난 잊지 못하나 봐 바보처럼 기다린 바보처럼 빈 자리부터 없는 맘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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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난 끝났다고 말해줘 이기적인 그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지쳐가 감사합니다 와 와 이야 대단합니다 와 인씨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진짜 처음에 딱 시작하는데 진짜 MR 튼 줄 아니 노래 튼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그 현대차 증권에서 사무실에 이렇게 소리 지르신 분 없죠? 야 이거 뚫리는 줄 알았어 뻥 뚫리는 마음 여러분 다 함께 느끼셨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 어 진짜 자기들끼리 예쁘다 아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앨범 준비하신다면서요? 10월 5일에 컴백을 하려고 했습니다 와 박수 10월 5일이면은 뭐 우리 방송이 나가기 전에 새 앨범 나오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이게 제가 첫 라이브라서 어 그래요? 네 이곳에서 첫 라이브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혹시 마음에 안 들면 한 번 더 하죠 알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며칠째 비가 끝도 없이 내리더니 오늘은 청명한 하늘빛에 문득 눈물이 나 어떻게 지내 난 잘 있어
매일 똑같은 날 너 없이도 흘러는 가더라. 아마 넌 이미 결말을 맺었겠지.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다른 누군가의 곁에서 미소를 짓고 떠올리는 손길을 나누며 떨렸어요? 1년 만에 컴백이기도 하고 무대 전에 이렇게 첫 라이브를 그러니까. 하게 되어서 그리고 이렇게 떨립니다. 남의 사무실에 와가지고 네. 처음 부른 자, 우리가 노래 들어봤지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주세요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어? 누구세요? 네. 저분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저 하신 분 예. 이게 뭐라 직원이세요? 아, 예. 아. 원래 얼굴 좀 빨간 편인가요? 아, 예, 자, 예, 예, 마이크 나오고요. 아, 여보세요. 예,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브랜드 PR 팀의 신원상 매니저. 예, 아. 특별히 원하시는 거 있나요? 다른 가수의 노래를. 오! 아. 제가 알고 있으면. 아, 그런 코너가 아니었으면 제가.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해주세요 코너가 맞, 네, 맞습니다. 특별히 듣고 싶은 곡이 있나요? 듣고 싶은 마차 혹시 있는지. 무반주로 가보겠습니다. 무반주로? 보자마자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보자마자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이 다시 되네 이거 되네요도 네가 돌아 야. 아 제가 아는 노래라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뭐 특별히 포장마차를 불러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나요? 아니 이거 남자 노래를 혹시 잘 부르실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아 저를 심사하러 나오셨네요. 아 심사? 뭐야? 오, 합격인가요? 아 테스트는 아닌데 합격돼. 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편 아니에요? 와서 시키고? 자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좀 해주세요. 연진웅 씨 해주세요. 연진웅. 아 예예. 예. 본인 소개.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차 증권 IB 기획팀을 맡고 있는 연진웅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와. 뭘 한번 부탁하고 싶으세요? 빛나는 댄스 가수라고 좀 부탁드릴게요. 댄스 가수 하시면 사실 에일리 선배님. 어, 완전 됐어. 오늘 먼저 너무 네, 네. 무반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와, 투. 1, 2, 3, 4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떠난 너 때문에 울지 않을래 wow. 더 멋진 남자를 만나 꼭 보여줄게 너보다 행복한 나 너 없이도 슬프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Boy, gotta be away 어떠세요? 와, 근데 지금, 와, 지금 감동? 와, 근데 지금 말을 못했어. 와. 와. 진. 흠. 아, 네. 우리 연진흠 씨. 저희가 지금 한 칸이 비잖아요. 우리 흰 씨가 준비한 마지막 곡이 있어요. 그 노래 부를 때 가장 호응이 좋으신 분께 룰렛을 함께 돌리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곡이 뭐였죠? 제가 그 그룹 활동을 최근에 했어요. 오명보아니의 예, 예, 예. WSG 워너비에서도 가야지라는 이제 그룹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그 순간 그대로라는 아. 노래를 발매하게 되었고요.
네, 이 노래가 4인조 노래입니다, 여러분. 네. 따라 불러주시고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잘 지냈지? 조금은 어색해. 요즘 좋아 보여 인사 나누며.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반가움에 멍해졌죠.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은 우리. 수다스럽던 그때가 생각나. 뭐가 그렇게도 할 말이 많아서 밤을 지새우곤 했죠. 그리운 목소리, 그리던 얼굴, 참 많이도 기다렸어. 다시 만나자는 너의 한마디에 울컥 눈물이 나. 결국 너였단 걸. 다 같이 혼자는 너와 둘이 걸어. 다시 오른쪽에 나란히 발 맞춰 같은 노래를 부르죠. 그리운 만남을 그리던 날들 참 많이도 기다렸어. 다시 너를 만나 더욱더 소중해. 같은 맘이란 걸. 한 번 더. 여기서 떼창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잘한다. 와. 야. 자, 방금 노래 부르면서 야, 이분 진짜 나랑 호흡 잘 맞게 응원 잘해 주고 함께 했던 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 여기 이제 저를 찍어 주시는 예. 오. 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제가 인사를 이제 못 드렸지만 예, 예. 계속 안녕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더워서 이거 아니야? 아, 요건 아니었어요. 아, 가끔가 약간 이거였거든요. 아, 진짜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모셔보겠습니다. 자, 네, 나와주세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진짜 아까부터 계속 이거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어머, 잠깐만. 그럼 사인 받으러 왔죠? 예, 사인 받으러 왔죠. 해주세요, 빨리.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돼요. 한 번에 이 손짓이 여러분의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룰렛으로. 봉주, 어이? 와, 진짜요? 사진 찍을까요? 와, 진짜 나네요, 예. 막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룰렛이 가득 찼습니다. 네. 노래 부르고 선물도 타가고 소원도 없고 선물 타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은 흰 씨가 네.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주세요.
자, 갑니다. 그냥 막 돌리면 되겠죠? 오, 세게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퇴근 시간을 가리키고 있네요. 자, 자, 언제 영신, 영영인, 영희, 봉주희, 봉주희, 봉주희. 내가 얘기했지. 선물이 뭐냐고, 항상 쏟아진다고. 야, 주희 씨, 일로 오세요. 봉주희 씨. 와, 봉주희 씨. 네. 와, 대박. 대박. 저희가 준비한 선물. 네. 네. 명품. 하루. 하루. 와. 아, 너무 기뻐요. 추석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때요? 너무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가치 있는 내일의 시간을 선사하는 현대차 증권에서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흰씨 어땠어요? 저라는 가수를 아실까? 반겨주실까? 하면서 설레고 약간 좀 무서운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너무 반겨주시고 호흡해주시고 또 호응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일정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이 있어요? 예. 아, 부럽네요. 저 집에 갑니다. 예. 늦게 들어가려고 챔피언. 여러분 구독! 좋아요! 예,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전부! 감사합니다. 세훈아 어리 있다 와. 형이 알아서 해놓을게. 이거 좋다야.